윤우 씨입니다. 여름을 맞아 근육 빵빵 멋진 몸짱으로 거듭나려고 헬스클럽을 등록했거든요. 그런데 운동기구는 오래돼서 삐걱대고 트레이너는 저 짜장면 좀 먹고 알려드릴게요. 네. 하면서 일도 잘 안 해. 결국 참다 못해 옆에 있는 헬스장으로 떠났거든요. 운동기구는 최신식의 S라인 여자 트레이너가 친절히 운동법도 알려주네요. 떠나길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. 아, 바꿔야죠. 예, 떠나야죠. 왜냐면 뭐 그래도 돈을 주고 하는 일이니까. 그러니까. 그럼요. 예. 그리고 또 요새 몸을 얼마나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. 그럼요. 아니 그리고 돈을 안 줘도 네. 그래도 네. 뭐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도 이게 짜장면 먹고 오면 짜증 날 텐데 심지어 전문 트레이너가. 이러면 안 되죠. 그쵸. 예. 걷다가 또 이 양파랑 짜장면 냄새 입이 풀 양치도 안 하고 와서. 그거 있잖아요. 막 그 숨소리 그 뒤에서 막 아, 자 이렇게 잡고 으아. 자 하나 더 하나 네. 더. 자 하나. 아, 정말 짜증나. 으아, 짜증나 짜증나. 차라리 나 혼자 예. 운동하는 게 나아요. 자 지금 여름 돼서 진짜 급 몸 만드시는 분 많은데 포드레스는 어때요? 저요? 네. 저는 오히려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영을 전 끊었어요. 와. 어머니가 아니 끊었다고요. 떠났어요 수영장을. 몸이 너무 좋아진다고. 한 달 회원 끊었는 줄 알았지. 예. 아니 한 몇 달 다니다가 갈수록 몸이 너무 건강하게 살이 찌는 것 같다고 얘가. 정말? 끝나고 나서 밥을 너무 밥을 먹으니까. 밥을 맞아요. 힘드니까. 살이 더 붙고. 그래서 저는 수영장을 떠났어요. 저도 제가 이제 운동하는 데가 있었는데. 네네. 네. 지금은 이제 PT를 하지만 그때는 이제 거길 가서 이렇게 러닝머신을 걸고 있으면 그 네. 건너편에 네. 아주 유명한 햄버거집, 수제 햄버거집 간판이 보여요. 딱 보이는구나.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저기 가서 먹을 테야. 이런 생각만 나는 거야. 안 보는 거. 막 뛰면서 나 끝나고 저기 가서 먹을 테야. 뭐 먹을까? 근데 끝나고 드세요, 그거를? 먹죠. 프렌치 프라이에 먹을 거야. 토마토 케첩이 듬뿍.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허기져지잖아요. 맞아요, 운동하면서. 맞아요. 그리고 네. 운동을 했으니까 좀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.